막 이런 거 좀 사고 수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하시고. 작년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. 근데 올해는 그래도 뭔가가 잘 풀려간다고 봐야 돼요. 이번 시간에 뱀띠, 예, 월별 6월, 7월, 8월 운세 잠깐 알아볼게요. 네. 먼저 33살, 네. 6월 달 운세. 뭐가 그래도 뭐 삼재라 해도 올해 뱀띠들 복삼재라 그랬죠? 네. 조금 풀려는 갑니다. 네. 그렇지만 이제 금전은 조금 안 좋다고 봐야 돼요. 내가 뭐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돼. 돈 빌리고 뭐 네.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되겠고요. 네. 7월 달에는 그래도 조금 좋은 쪽으로 풀려가는 달, 금전이라든가 남녀간의 문제라든가 좀 좋은 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. 삼재가 다 나쁜 삼재가 아니에요. 올해는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쁜 뱀띠들은 삼재 아니에요. 그 다음에 8월 달, 뭐 조금 내가 막 마음이 급하게 변화나 뭐 움직일 거나 이런 운이 강하게 막 마음을 요동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. 근데 뭐 문서나 이런 게 생기면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계약 같은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막 그럴 때일수록 조금 한 템포 늦춰서 가세요. 이번 달 안 좋습니다. 그다음에 45세. 뭐 6월 달에 뭐 그냥 마음처럼 그냥 좀 답답한 거는 있어도 그냥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다음 7월 달. 좀 뭐 6월 달에도 그냥 흘려가듯이 7월 달에도 좀 더디기는 하지만 흘려갑니다. 근데 내 마음 좀 급하게 하지 마시고 급하면 항상 뭐 일이 터지니까 좀 여유 가지고 하던 일 뭐 진행하시면 되겠어요. 그다음에 8월 달 아 사고 들어오네. 사고수 운전한 휴가철이긴 하나 진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이게 또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. 힐링하러 간다고 답답하니까 운전을 조금 국도나 이럴 때 막 세게 달리고 막 이런 거 좀 사고 수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하시고 8월 달 작년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. 근데 올해는 그래도 뭔가가 잘 풀려간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6월 달 57세 뱀띠를 보면은 뭐 시작하고 뭐 새롭게 뭐 조금 확장하고 이런 거 괜찮습니다. 이동수도 있고 뭐 계약 같은 거 이런 거 해도 순조롭게 잘 되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다음에 7월 달 조금 먼 거리 여행이나 뭐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뭐 조금 조심하시는 게 그래도 또 다 움직이더라고요. 8월 달에는 조금 답답합니다. 7, 8월이 조금 안 좋아요. 문서나 이런 것들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. 하여튼 뭐 가던 길도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 한번 더 해보시고 가시는 게 뭐 좋지 않겠나 싶어요. 뱀띠분들 올해 끝나는 삼재죠? 네. 그렇죠? 나갈 삼, 막삼재. 막삼재인데 뭐 뱀띠분들 그래도 뭐 삼재라 그래서 크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안 좋은 일은 거의 없었어요. 물론 이제 조금 개개인에 따라서 답답한 거 조금 있겠지만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지 삼재가 끼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여유 갖고 마음을 내려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무난하게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나름 또 뱀띠 분들이 뭔가를 새롭게 변화를 줄락하고 새롭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. 예, 지금까지 뱀띠 6월, 7월, 8월 운세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